네, 다음은 세 번째 의외로 큰 부를 거머쥐는 사주 케이스입니다. 내 사주 8글자 중 금의 기운이 많은 사주의 경우입니다. 이제 사주에서 금은 소위 보석이다, 도끼다, 바늘이다 이렇게 물상적인 도구에 빗대서 알기 쉽게 표현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물상적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넓게 금의 운동성에 한번 주목해보겠습니다. 결국 금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금은 다시 말해 물질의 영역, 사물과 사물의 구분이 구획이 명확히 생기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결실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 금을 가을의 계절로 빗대기도 하는데요. 가을이란 계절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금이란 실체 없던 만물이 형체를 얻어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금이 많은 사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영역, 내 손에 거머쥐는 물건이나 돈을 얻는 데 있어 일단 유리한 힘이다.